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직업이 이렇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뭐 해브 굿데이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자체도 정말 듣기가 참 힘들고 힘겹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그 인사마저도 정말 화려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여행을 했던 곳, 뭐 맛집이라든가 그런 곳을 한 번만 더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다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그 시간을 내가 나에게 주는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디 함께 가고 싶고 마음은 있지만 정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출발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뭐든 일하는 거 다 밀어놓고요. 그래도 그 하시는 일 또 다녀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그 임종 소식을 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갑자기 이제 비행기표도 사고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미리 만나 뵙고 미리 모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구경해드리고 또 맛있는 맛집도 찾아가서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아쉬움이 더 크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아쉬움의 그런 감동도 있지만 또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오는 그런 많은 그런 슬픔 때문에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부모님이라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의 그런 관계 부모님은 정말 한없는 그런 약자의 그 편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그 마음이 고집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의 그런 인격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함께 들어주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이 굉장히 슬프지만 어디 그 슬픈 시간들이 그 한 개인의 그런 슬픔만은 아니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슬픔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인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잘 어떠한 그런 준비를 잘 해놓음으로써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거, 뭐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식 준비마저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요
정말 말이 그렇지 많은 그런 슬픔 속에서 당하는 그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자녀가 주위에 있든 없든 내가 먼 훗날 적어도 내가 나에게 쓰는 그런 장래 준비는 내가 해놓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사실 나야 뭐 죽고 나면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보다는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해 놓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정말 훨씬 더 우리 삶이 그 편안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보험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정말 단칸방에 살든 어디에 있든 내 집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안심이 되고 그 편안하게 내가 쉴 수가 있기 때문에 홈리스 말 그대로 이제 집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 마치고 여러분께서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쉴 곳이 있다는 거, 내가 등 붙이고 누워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방이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로도 많은 그 걱정이 없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곳이 있다는 거 정말 위로가 되고 걱정이 없죠. 하지만 정말 그런 집도 없고 잠 잘 그런 공간도 없는 분들은 정말 마음고생 그 육체적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느 옛날에 그 여행을 한번 그 다른 나라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여행지가 주로 뭐 새벽이고 24시간 항상 관광객들이 이제 북적이는 곳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고 그 문이 잠긴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늦게 이제 뭐 한 11시 반쯤 그 밖에 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호텔 그 민박집이었는데 그 민박집 그 문을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없고 연락을 할 때도 없고 아무리 이렇게 두들기고 싶어도 또 남들이 다 주무시기 때문에 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금 기다리자 해서 제가 바깥에서 그 공원 같은데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홈리스가 된 거죠. 제가 그 춥고 배고픈 거는 모르겠는데 그 너무 추워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낮에나 저녁에 식사 후에는 그런 기온의 온도 차이를 별로 못 느꼈었어요. 그 한 여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밤 12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새벽이 되니까 그 날씨가 그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정말 한
추운 초겨울처럼 막 굉장히 그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한인 한국 분이 이제 그룹으로 오셔서 하도 떨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담요를 이제 그 백팩에다가 그분이 담요를 얇은 담요를 갖고 오셔서 그 담요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요를 좀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그때 그 홈레스들 그 정말 내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춥고 이렇게 몸을 밖에서 떨고 있다는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참 많은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을 느꼈죠. 내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편히 쉴 곳이 있는데 이제 임시로 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원 벤치에서 막 이렇게 춥고 떨리고 이랬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정말 열심히 그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그 마지막 우리가 그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 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나 저나 젊었을 때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이런 묘지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자녀들이 부랴부랴 묘지를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또 묘지를 이렇게 페이먼 이런 거 당연히 없죠. 또 어디 묘지뿐이겠습니까? 그런 또 장의사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장례비 이런 많은 것들 뭐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이런 과정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많은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오랫동안 그 사목을 하셨던 목사님을 이제 한번 이제 만나 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그런 장례식을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 드렸는데 정작 어느 날 이제 이런 그 저의 그런 방송을 들어주시고 정말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묘지도 준비하시고 또 장례보험도 준비를 하셨는데요. 하시고 나서와 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를 도와주면서 본인은 이제 실제로 당신이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그 목사님께서 좀 불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준비를 하고 나서의 그런 생활 그 변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우선은 죽음이라는 게 꼭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의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또 이런 모든 과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마주할 거면 정말 껴안자, 이게 거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목사님 미국에 이민 오신 지 벌써 40년이 넘으신 분인데요. 오시자 말자 이런 묘지 준비나 이렇게 장례식에 관한 준비를 수없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나는 죽음이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싫다고 그러시면서 그 사목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이거는 남에게 있는 문제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준비가 없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식에 관한 준비를 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과 고민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고통과 걱정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서 이런 마지막 준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요. 발품도 팔아야 되고요. 또 시간도 일부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패밀리가 계시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생일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어떤 그 선물도 못 받았고 이제 시간은 점점 그 오후가 지나서 저녁이 되었는데 어느 그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은 왜 해피 버스데이 풍선도 팔고 이제 꽃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본인 생일 풍선하고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식탁에다가 딱 이제 남편 보시게끔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일입니다 하는 뜻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그린힐스 공원 묘지로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묘지를 아내에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어떤 묘지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묘지를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가족 묘지를 딱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 남의 집살이 했는데 내가 죽어서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그 가족 간의 서로의 그런 어떤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패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이제 당신들이 이제 그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음 고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미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해놓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정작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잘 계시는 것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공을 떠나서 어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라면은 모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어떤 행복,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그 어떤 고민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이렇게 타인종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인간관계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 미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경제적 그런 힘든 과정을 피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를 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특히 이제 그 은퇴 부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연스럽게 그 장의사나 묘지를 찾아오셔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그 중요한 그 패밀리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라는 게 꼭 어디 그런 커다란 잔치라든가 그런 파티 준비도 이벤트게 되겠고 또 어떤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을 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행 준비 이런 것도 큰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 보험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우리 가족들이 당연히 또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될 그 커다란 그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겪지 않을 그런 그 준비를 미리 건강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럿이 삼삼오 모여서 이제 묘지 준비 같이 하시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장례보험 뭐 여섯 분, 여덟 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웃으면서 담소를 하면서 나는 죽으면 매장이야, 뭐 나는 화장이야 이런 일들을 서로 같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그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있을 때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미리 준비를 건강하실 때 해 놓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겁고 참 슬프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 표현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 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은요.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이런 상담도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직까지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자연스럽게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미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렇게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이런 마지막 슬프고 어려운 준비를 미리 해놓고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